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어서 오세요. 곽상준입니다. 네, 신한금융그룹도 하셨어야죠. 까먹었어요. 제가 안 해도 돼요.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신한금융 투자가 뭐 신한금융. 근데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회사에서 알까 모르겠어요. 내가 그 최근에 통화를 했거든요. 네. 알고 있더라고. 누구하고 통화하셨냐가 중요하죠. 누군지 누군지 곽 부장 알면 다쳐요. 알면 알면서 다칩니다. 모르는 척 하는구나 지금. 네.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던데.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정말 신한 금융그룹의 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안 띄워주셔도 주가는 올라 있습니다 오늘. 네. 아, 그래요? 오늘 네. 오른다고? 주가는 올라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한 번. 오늘쯤은 오늘쯤은 오르겠죠. 오늘쯤은. 아 그래요? 오늘쯤 올라야 돼요 이제는. 아, 정말 서럽다. 자 네. 그러면 네. 20일째 순매도를 했어요. 네. 오늘 21일째예요. 순매도 오늘 종료된다 아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네. 안 될 것 같은데 20일 했으면 계속 가야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순매도가 종료가 안 되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릅니까? 아니 뭐 상황 좋으니까 국내 기관도 살 수도 있는 거고 좀 덜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 기관들이 좀 팔 수 있다. 살 수 있다. 덜 팔 수도 있고. 아 지금 뭐 저 솔직히 네. 그냥 아침이라서 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해요 지금 연말에. 네? 어제 제가 탐방을 네. 갔다 왔어요. 어떤 반도체 장비업체. 회사 이름이 뭐예요? 아 뭐 이름까지. 그런 거야 뭐 반도체 장비 회사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네.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죠? 질문을 했고 난 저는 업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문의를 했는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고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단은 인텔은 무인텔이 맞고 네. 업계에서는 10나노는 아예 생각도 안 한대요. 인텔은 이제 10나노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분위기야. 인텔이 왜 이렇게 바보가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이전 사장이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아 인텔 전 사장이. 네, 인텔 전 사장이에 대한 비난 막판에 이제 좀 스캔들로 물러나긴 했는데 좀 지저분하게 물러났는데 하여튼 그 공장장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회사가 망가졌지 그때. 어쨌든 그런데 네. 그 그래서 10나노를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분위기가 어제 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근데. 우리 이주환 연구위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비트그로스 증가가 네. 20%가 넘잖아요. 네. 아주 좋을 때는 30%였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그 설비 증설의 규모가 줄어들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그러니까 올해 한국이 이렇게 꺾인 것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꺾인 거고 물량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좀 늘어난 상황이고 하반기는. 네. 그렇다는 건 즉 무슨 말이냐면 비트는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총량은 네. 메모리 총량에 대한 수요 그리고 반도체 총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올라가니까. 근데 그게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공정 싸움에서 네. 그 이제 뭐 15나노 아니 16 24나노 뭐 해서 뭐 18나노 16나노 뭐 이런 식으로 빠질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네. 1나노 내려가는데 비용이 증가가 옛날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사 입장에 내가 회사 사장이야. 네. 회사 사장 입장인데 지난번에 만들 때 쭉 해서 재고 쭉 만들어 놨는데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공정으로 가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비 투자가 늦어지겠죠. 그렇죠. 네. 아, 뭐 설비 투자 늦어진다기보다도 좀 더 확실해야 되겠죠. 어차피 경쟁 회사도 없어. 경쟁 회사도 다 주고 자빠졌고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 너 쟤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쟤네들 따라 움직일 거 움직이든 말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마진도 안 남는데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해 하면 뭔가 리턴이 확실할 때 투자를 하겠죠. 네. 그죠? 리턴이 확실할 때, 그러니까 최대한 뒤늦게 지금 그 뭐야 설비 투자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설비 투자의 본격화는 네. 2021년 정도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얘기드렸던 비트그로스가 20% 이상 계속 증가하니까 네. 이제 지금 캐퍼로는 꽉 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캐퍼로는 이제 더 이상 공급할 수 없을 만큼 물량이 왜냐하면 수량 기준은 아니 그 가격이 떨어지는 어찌 되었건 수량은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그 메모리 수요, 반도체 수요량은 줄진 않지. 그건 줄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장은 자동으로 꽉 찬다. 공급 측면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생산 능력은 100%를 향해서 쭉 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생산 업체 생산 그 업체들 입장에서 좋은 얘기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생산 입장에서 함부로 단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워낙 설비 증설의 비용이 올라 비용 구조가 올라간 상황이고 뭐 치킨 게임도 이미 거진 다 끝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확실한 수요가 있을 때 그때 맞춰서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7나노 공정 뭐 5나노 공정 이쪽으로 가니까 이 수율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수율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 나노가 좀 더 낮아지면서, 네네, 낮아지면서 미세 선폭으로 가면 그렇고 또 이제 자꾸 국산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국산을 그동안 안 했을까요? 국산 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국산화 관련 질문을 누가 하니까 ASML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냐 도대체. 어? 도쿄 일렉트론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업체한테 삼성전자가 장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ASML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ASML 그렇게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지금의 회사지. 그러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무슨 말이냐? 국내 하고 싶죠. 근데 그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업체한테 이거 조금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와서 좀 봐줘요. 이러면 아, 네. 한 달 있다 갈게요. 이러는 거야. 일본이? 일본 업체들이.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근데 국내 업체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산화를 안 할 이유는 없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이제 곰곰이 그런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 거지. 거기까지 못 간 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또 뒤집어서 지금 상황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국산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면 품질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느냐 100%로 그건 또 아닐 것 같죠? 그죠?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소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노 공정으로 가면 블랭크 마스터, 뭐 페리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이 이제 국산화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되게 빠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수율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다. 네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시장 좀 봅시다. 네. 라고 김프로님이 말씀하실 듯.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네, 이제 원성욱님. 네. 원성욱님이 얘기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 0.56%대의 상승을 못다 기록을 했습니다. S&P는 0.63%가 상승해서 3112.76, 네. 다우는 0.53% 상승한 27649.78, 네. 나스닥은 0.54% 상승한 8560.67, 그다음에 러셀 2000은 0.78%가 상승해서 1614.50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 독일이 1%, 독일과 프랑스 1%대, 영국은 0.4%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가 입을 열기 전에 언론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그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다 하는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지난 2주간 무역 협상에 개입한 일이 많아졌다라고 로이터 통신에 보도를 했습니다. 선임 보좌관이 누구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예요? 제러드 쿠슈너. 아, 네, 사위. 사위. 이게 옛날 우리나라 재벌하고 비슷해 분위기가. 진짜 좀 이상하네. 우리나라 같은 비서실세라고 지금 벌써 청문회 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재벌들 초기 이제 발전사를 보면은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보면 비밀적인 일이 너무 많았던 믿을 건 재밌게 없네. 그러니까 비밀적인 일이 많으니까 이 가족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이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거의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어제 공문에서 다시 희망이 붙어서 희망 공문 시작했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좀 주워 담는 네. 발언을 할 거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영국에서 뭐 강한 발언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전화를 한 거지. 사위, 네. 내가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니? 네가 해라. 이번에 보도 채널들이 알아서 앞다퉈 얘기를 한 건 거고요. 그러면 뭐 결국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트럼프가 직접 또 개입을 하겠죠. 그러겠지. 자기로 또 네. 마사지를 해주겠죠. 예. 네. 그러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계속 이런 상황들이 15일 안에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핵심적인 것 같아요. 중국이 도대체 얼만큼 지금
절실한가?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절실하지, 엄청 절실한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절실함과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절실함과 혹은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생각하는 절실함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관료주의고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상단에 있으니까. 우리는 옛날에 다 갈아 넣었었어. 배고 나가면서 대장정 했던 나라야. 뭐 그거 그렇죠. 가지고 뭐 우리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관료와 지금 소위 말하는 밑단의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 클 텐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밀어붙여 이러면 이게 또 공산주의의 특성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 죽었잖아요. 그 저기 때. 중국에. 저는 믿어지지는 않는 숫자인데 수천만이 굶어 죽었다는. 그럼 그때 뭐 3천만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디쯤에서 결정돼야 줄 거냐. 그러니까. 절실한 상황인데 이걸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면 돼지 문제도 그랬거든요. 돼지 문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네. 막 보고를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 관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어 큰일 났네 이러고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 속도가 계속 늦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지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느냐 그게 가장 이번 핵심 이 해결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가격이 아주 그 환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환은 뭐 별 큰 차이 없이 어제하고 0.1% 정도 뭐 빠지는 정도 달러가 그리고 오히려 원화는 1,191원이니까 네. 오히려 좀 올랐어요. 물론 더 올랐다가 빠진 거지만 네. 그리고 위안화도 7.05 정도 되니까 어제보다 네.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채권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 11bp 빠졌는데 오늘 반대 6.9bp에 10년물이 또 빠졌어요.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출렁거린다. 출렁거려. 그리고 얘네도 출렁거리는데 한국도 지금 장난 아니게 출렁거리네요. 네. 네. 어제는 상당히 크게 금리가 올랐다가 오늘은 7bp, 10년물 7bp, 5년물 7bp 이렇게 뚝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리물의 변동성이 지금 되게 커서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하는 고민이 생길 정도로 변동성이 큰데 저기 그 미국 달러와 그 저기 미국 국채 금리는 며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금리 올라오는 폭 채권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가 네. 어제 그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만회를 하고 있어요. 금리를 다시 바로 상승시키고 있어서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금리의 상승의 추세를 안 깨는 거가 돼요. 지난번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올라온 이 흐름들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채권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금리 급변동이 도대체 뭘? 근데 이제 그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그 하나의 그 반사경으로서 금리를 다루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예, 금리의 단기 시황, 단기 가격 변동성, 예를 들면 어제 오늘의 변동성을 너무 주식이나 매크로하고 관련을 너무 하면은 약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큰 트렌드로는 당연히 그게 맞는데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그 내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에 대한 해석이 없이 금리가 빠졌고 주식이 올랐고 또 경제 상황과 이렇게 딱 연결해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차라리 그 그러면 수급까지 좀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긴 네. 안목으로 보는 게 네네. 네. 예, 그래야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고 오늘도 하나 배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배워요. 전 채권 네. 시장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다음 그 뭐 주식들은 시장 네. 오른 것처럼 해서 올랐고 반도체 주식들이 AMD 2%, 마이크론 2% 올랐고 인텔은 오히려 조금 빠졌고요. 네, 인텔은 하여튼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 눈에 포착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수급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난 한 주에 빠졌던 11월 20일 날 빠졌던 그 저희 레포 그러니까 연준 총자산 네. 총자산 다시 늘었습니다. 네.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빠진 거는 아직 의미는 없는 거니까 며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상승 그 연준 총자산의 상승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미국 투자자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찌 되었건 안정될 것이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으로는 태평양이 너무 먼 것 같아요. 이게 안 넘어와.
이 안정적인 게 안 넘어와. 너무 멀어. 태평양이. 아, 태평양 건너서 네. 흐름이 오진 않는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노무라 노무라가 그 반도체 관련 코멘트를 하나 했는데요. 반도체 매출에서 계절적인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프로세서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개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는 2021년은 어쩔 수 없는 증설 이슈가 있고요. 내후년이요? 네, 내후년. 네. 그러면 내후년 내년도 중후반에 저희가 대규모. 오파가 가야 되겠죠? 네. 이제 우리 거 준비해 줘. 왜냐하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반도체는 생각보다 뒤처지긴 했지만 네. 무인텔이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네. 인텔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니, 아까 네. 이마트 몰빵맨님이 네. 영화 보고 오다가 네. 무인텔이 갑자기 나 생각이 났어요. 정프로가 생각이 났겠지. 네. 와이프님한테 무인텔 가까다 등짝 완전 스매싱 맞았다고 그러던데 어떤 분이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인제 가냐고 등짝을 믿은 거 아닙니까? 믿었어. 네, 아름다운 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여튼 인텔이 지금 몇 나노요? 10나노에서 못 하고 있어요. 10나노에 더 내려가지. 14나노에서 네. 쇼티지. 10나노는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AMD는? M7나노. 아 그래요. 예. 네. 7나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계속 얘기드리지만 네. 저를 바보로 만들었던 인텔의 그 파운드리 맡긴다는 그 뉴스. 네네네. 굉장히 큰 뉴스예요. 아 근데 노건 창사한테 물어봤거든. 예. 네, 뭐라고? 엊그저께 왔었잖아. 어. 네네. 내가 대기실에서 네. 아니 우리 저 내가 곽 부장 얘기는 안 했지. 아, 네. 우리 저 패널 중에 한 분이 그게 엄청나게 큰 재료인데. 주가가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뭐 그거 뭐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 그 양반 그럼 별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 오늘 그래요? 전화 통화 한번 해봐. 아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숫자가 안 나오면 주가는 안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지금 요 상태면 1분기까지 도대체 숫자가 나온다는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숫자가 올라가지만 반도체에서 안 올라가니까 전체 숫자는 안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 뭐 주가 안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제가 사실은 약간 긴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2위이고 점유율 격차 30% 이상 나는데 네. 거의 40%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따라잡으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인텔이 발주하는데도 또 상당한 시간은 걸릴 거예요. 네. 인텔이 못하고 있는 10나노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해도 본격적인 출시는 내년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점유율 증가는 내년으로 가죠. 그런데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군에서 삼성전자가 또다시 앞서 나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도체로 뭉뚱그리니까 그 속에 숨어갖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나누면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전은 없애도 돼. 사업 영역에서 사업군에서는 네. 매출 규모로 본다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산업군이 하나가 있고 반도체가 산업군이 하나 있고 휴대폰이 산업군이 하나가 있고 파운드리도 산업군으로 봐야 된다는 별도에? 거예요. 그럼요. 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더 탄탄한 기업으로 산업군을 하나 더. 이거는 반도체 업황이 죽든 말든 어쨌든 계속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반도체 폭스콘이 되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뉴스긴 한데 사실은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저만 흥분을 했던 거지 주식은 역시나 숫자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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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이렇게 또 마음이 또 급해지세요? 오늘 아니요. 43분이에요 아직. 네. 예. 아, 가야 돼요. 항상 늦었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